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 사건의 지금 내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또 지금 우리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검찰에서는 벌금을 구형했죠. 벌금 300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괘씸하다 이런 취지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또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예, 뭐 통상의 경우에 비춰봐서 예. 이게 조금 형이 이례적이죠. 예, 이례적으로 많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이 피고인의 양형 자료에 관해서 우리가 별로 알고 있는 예. 것이 없습니다. 이제 반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유, 이제 그거 하나 정도만 지금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다른 정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게 법원이 그 반성하지 않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뭐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성범죄의 경우에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양형에 있어서 중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한 인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형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법원의 판단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 애매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애매한 사건이고 그 가해자 본인이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형사 사건이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고 있는 이상 이런 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부가적으로 다 따라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판결문에 불리한 양형 요소로 다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모든 판결에서 그런 것인데요.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뭐 고려하지는 않은 것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분이 그 가해자가 확인된 바로는 초범입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되어서 징역 6월이라는 실형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범죄 행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엉덩이를 물론 움켜졌다라는 식으로 공소사실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심에서 사실관계는 움켜쥐었다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쥐었다가 놓았고 이것을 더 이상의 사정은 없고 초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개월을 선고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과도한 이제 형 선고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도 이제 사건을 실제로 형사상 변론하면서도 특히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우리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론할 때 이 변호사들도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또 양형은 또 줄여달라는 취지로 또 변론할 수밖에 없는 그게 또 우리 법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 유죄를 전제로 양형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또 저희가 변론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 사건에서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은 무죄 주장을 하시면서 또 양형 주장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그 심정이 어떠십니까? 예, 이것이 이제 변호사들이 술자리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유무죄 판단하고 양형을 한꺼번에 판단하는 우리 법제도 하에서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 미국의 경우에는 유무죄를 판단한 이후에 그렇죠. 양형을 다시 정하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됐을 때는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반성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참 골목스러운 상황이 빠지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예.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현실이 이러니 그러니까 예.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인정하고 선처를 받자라고 설득하는 경우까지 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항상 변호사들의 숙제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종국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을 좀 분리하는 과정, 특별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만이라도 예. 이것이 이제 분리되는 형태로 제도 개선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